오해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탈북민을 초청해드린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취재했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9월에 대안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색채를 가진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빛보라 국제 기독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